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2021 대입 상담 캠프, 이번에는 숭실대 최형규 선생님 모셔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숭실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입학처 최형규고요. 저희 숭실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설립됐고요. 12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숭실대로 오시면 아마 나중에 사회 각계각층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숭실대학교가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서울시 동작구, 즉 강남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에서 만약에 올라오시면 저희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딱 내정거장 8분 거리에 숭실대 입구역이 있어서 3번 출구에 내리시면 바로 5m 앞에 정문이 있습니다. 또한 KTX로 오셔도 용산역에서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도어투도어로 20분 정도거든요.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숭실대학교가 취업에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취업률 6위를 했고요.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66%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는 만큼 취업이 굉장히 강하고,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저희 뭐 공인회계사도 전국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회계사뿐만 아니라 관세사와 세무사도 계속 전국 10위권 배출을 유지하고 있는 취업이 굉장히 강한 학교고,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저희 숭실대학교 신입생으로 올라오신다면 저희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우선 배정하고 또 지방 학생들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숭실대학교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에는 아마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숭실대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숭실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사실 변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100%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자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다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물론 지금 고3은 다르겠지만 지원해 주시고 그거를 고등학교별 대표 교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대표 교사분이 사후 추천 방식으로 모든 지원한 인원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실 건 없지만, 다만 저희가 9월 1일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화는 아무래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특히 학생부 내신이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또 논술 우수자 전형 등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고요. 그 중에 20%가 반영이 됩니다. 또 이게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A는 뭐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에 준해서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에 올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8월 첫째 주 금토일, 8월 6, 7, 8에 온라인 모의 논술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지역 상관없이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오셔서 지원 및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논술 전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 8월 6, 7, 8 사이에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오셔서 지원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